AI 시대의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게 네. GPT-4를 제가 써보고 있는데 네. 어떤 하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AI의 등장은 똑똑한 사람이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더 유능해지고 반대로 안 똑똑한 사람, 안 유능한 사람들은 더 강도적으로 자,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좋은 책을 읽는 습관, 하루 20분 독서 습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면서 누구나 좋은 선생님, 교수님, 강사님,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이 변하길 원한다면 정말 인생의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쓰신 Outstanding Teacher라는 책을 쓰신 김용섭 소장님은 새로운 선생,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새로운 선생은 바로 이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선생님 만나고 인생 변한다면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몰입해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뭐 여전합니다. 계속 똑같아요? 공부하고 글 쓰고 뭐 강연하고 연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번 책은 새로운 선생님 아웃스탠딩 티처를 만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되라도 있고 만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럼 우리가 먼저 새로운 선생은 어떤 선생을 새로운 선생이라고 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선생은 학생의 도구입니다. 학생이 있어서 선생이 있는 거예요. 맞아. 선생이 존재하려고 학생이 모여진 게 아니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학생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서 그쵸. 선생이라는 조연이 필요한데 이제까지 가보면 교육계도 그렇고 뭐 학교도 학생은 제일 밑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네, 네. 학생님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지금은 학생과 선생을 동급으로 봐야 됩니다. 둘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선생도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맞아요. 이런 얘기 있어요. 학교에서는 왜 쓸데 있는 걸 가르치지 않을까? 학교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20대 학생들, 20대 대학생들이 네. 졸업하고 나서 사기를 많이 당해요. 대출 사기, 뭐 취업 사기도 그렇고 맞아, 맞아. 이런 투자도 막 휩쓸려서 막 넘어갈 수도 있고 왜냐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없지 없지. 그럼 왜 그런 거 안 가르쳐 줄까? 지금 빨리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럼 언제 가르쳐요? 우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없어요. 선생도 몰라요. 선생도 과거에 선생 될 때 배웠던 그 방식만 갖고 있다 뿐이지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걸 공부해서 학생이 가르칠 틈도 없고요. 맞아요. 그거 한다고 뭐 월급 더 나온 것도 아니고요. 살면서 우리는 나에게 네. 필요한 걸 가르쳐주는 선생은 네. 많이 못 본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맞아요. 이거는 선생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교육의 문제인 거지. 교육 시스템의 문제인 거라서. 그러면 이 교육 시스템이 그럼 다 바뀔 때까지 우리는 그럼 가만 기다리면 되냐? 네. 다 바뀔 때까지 기다려보면 이 환갑 돼버릴 수도 있어요, 학생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쉽게 안 바뀌지. 안 바뀌어요. 교육 절대 왜냐하면 수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잖아요. 그 밥그릇 싸움이 있는데 네. 누가 자기 손해보는 거에 갑자기 정책을 바꿔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바꿔야 돼요.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생은 나만을 위한 선생이 필요해요. 살면서 우리가 만난 선생은 나만을 위한 선생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선생은 많았어요. 우리 다 그랬죠, 지금까지. 근데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능력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네. 이제까지의 선생은 그냥 중간 정도의 학생을 만드는 게 교육에 가장 중요했었어요. 지금 중간 갖고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최상위가 돼요.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러려면 그 사람이 뭘 진짜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네. 나만을 위한 선생들이 자꾸 필요한데 이런 선생은 공교육에서 불가능하죠. 그렇죠. 사교육도 사실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앞으로 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선생을 요구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학생이 필요로 하니까 선생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요즘 학생들이 그러니까 뭔가 요즘 학생들이 요즘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생님이 그 필요한 거예요? 뭘 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아, 우선 선생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닐 땐 교육이 기존 교육이 안 바뀌었으니까 학교에서 하는 입시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원하는 자격증 이 공부도 해야 되겠죠. 이거 하는 공부 선생은 따로 있고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뭐 경제에 대한 선생 따로 있고 지금은 선생 쇼핑의 시대예요. 우리가 쇼핑한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쇼핑해 이런 느낌일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선생의 권위에 눌려 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필요한 선생들을 그때그때 내가 큐레이션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그 선생이 학교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죠. 뭐 노벨상 받으신 선생도 그분이 저기서 컨퍼런스 한다. 유튜브 가면 볼 수도 있고. 오케이. 세계적인 명사들의 컨퍼런스 수시로 하잖아요. 다 선생이죠. 그렇죠. 그분은 날 몰라도 나는 그분이 내 그렇지, 선생인 거니까. 그렇지. 지금 시대는 이렇게 쇼핑하듯이 네.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새로운 것들을 내가 잘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잘 오케이, 들으려면 우선 선생에 대한 존중은 필요합니다. 존중과 존경은 필요하지만 권위에 눌릴 필요는 없어요. 아직도 대학에 가면 교수식당 있는 데가 있어요. 교수식당. 학생입하고 선생입이 뭐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까지 우리는 모든 게 다 막 나눠놨어요. 심지어 과거에 학장님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에 화장실도 선생님 화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요새는 따로 없나? 우리 선생님 화장실 따로 있었는데? 따로 있어요. 요즘도 아마 일부 학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우리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할 텐데 왜 다 나눠놨을까? 이거 자체가 존경 필요하지만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주 옛날 얘기라면 세상이 바뀌었으면 선생을 바라보는 관점, 교육 관점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뀐 상태에서는 어떤 지체 현상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을 쇼핑하다, 선생님을 내가 큐레이션하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들의 선생님을 내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선생님의 시장 자체가 많이 달라진다면 그쵸. 새로운 선생에 우리가 많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이라는 게 과거의 관점에선 무슨 사범대학 나오고 임용고시 치고 이렇게 학선생 아니면 박사 받고 대학의 선생 이런 선생 말고도 우리가 살면서 특정 분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일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는 다 선생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선생님은 우리가 얘기했던 중고등학교 선생님의 범위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사와 교수의 범주를 넘어서서 선생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선생이 뭔가면 우리에게 선생이라는 가르친다는 행위 자체가 이제는 기능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뭔가면 사람은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워요. 맞아요. 일방적으로 배우는 사람보다 내가 이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하고 이 과정에서 100배는 더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그건 맞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제 이 가르치기라는 기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네. 옛날에는 그걸 소수의 선생들만 그걸 써왔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가르쳐야 되고 누가 가르칠 거냐?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이 멤버들이 필요해서 서로 가르쳐주고 가르쳐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성장하는 거죠. 아. 이것도 하나의 공부의 방식이 되겠죠. 선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이라는 관점을 아 저거는 어떤 직업, 어떤 역할이라고 두지 말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스킬로서의 선생 기법을 좀 받아들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많은 선생님들이 나오고 공동체 선생님이 나오게 된 거는 이 사회의 어떤 굉장히 빠른 변화와 관련이 매우 있겠죠? 맞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안 바뀌었으면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그 졸업장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졸업장 하나 따면 한 30년 갔잖아. 그런 시대였으면 여전히 이 책은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치 맞아요. 그냥 기존 선생님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잘 따면 끝인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은 서울대 졸업장 갖고도 그다지 서울대 졸업하고 나서 엄청 열심히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거지 졸업장만 있다 이거 갖고는 사실 기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는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그럼 다양한 선생님들 이제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양한 걸 배워가면서 실력을 키워가고 안목이 커지는데 선생이 옛날 수준이면 우리보다 똑똑해지면 어떡하지 선생님보다 학생이? 그러니까 선생이 계속 공부해서 계속 키워나가야죠. 선생님한테 근데 우리가 알던 예전의 선생들은 멈춰 있었잖아요. 몇십 년 전 했던 수업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선생도 개중에 있었단 말이죠.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그럼 그 선생님은 직업적으로 굉장히 힘드시겠다. 네. 우리가 그분들을 걱정할 게 아니고요. 등록금 내는 학생 걱정을 더 먼저 해야 됩니다.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소비자죠. 이제까지는 소비자가 돈을 냈는데 왜 소비자에게 최선의 콘텐츠를 주지 않았나 이거죠. 학교는 선생 일자리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사회 교육에선 선생 일자리 만들려고 재단 돈 벌려고 교육 사업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다 이거죠. 그럼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손해봤을 거잖아요. 이제는 이 손해를 바꾸기 위해서도 학생들이 선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선생 존중하고 중요하긴 한데 네. 그래도 권위에 눌릴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 방식 말고도 세상은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고 맞아요. 선생을 쇼핑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맞으면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왜 우리가 흔히 이 AI 시대에 선생의 역할이 뭐냐 했는데 여전히 선생은 경쟁력 있게 살아남는 직업이 될 수는 있네요. 새로운 선생이 된다면. 그렇죠. 근데 문제가 이거죠. 기존 선생이 새로운 선생이 되려면 계속 진화해야 돼요. 그러면 직업적인 선생, 교사와 교수 중에서 계속 진화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극소수라고 봐요. 그 진화는 공부예요? 공부예요.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건 거죠. 왜냐하면 뭐 역사 같은 건 새로운 거, 역사한테 과학원데 그거 계속 우려먹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 역사가 현재 상황과 어떻게 접목되는지부터 우리는 점점 그걸로 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외워서 막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역사가 가진 현재의 의미나 그 속에서 어떤 전개를 할 것 이걸 자꾸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좀 바뀌는 게 필요한데 이 책에서 제가 처음 시작은 AI 얘기로 시작해서 네. AI 시대의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이에요. 네, 질문. 왜냐하면 GPT-4를 제가 요즘 돈 내고 써보고 있는데 네. 어떤 똑같은 걸 쓰더라도 돈 내고 똑같은 사람 쓰더라도 서로 다른 사람에 따라서 네.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질문 잘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맞아요. 근데 이제까지 선생님의 역할들은 학생이 질문 잘하게 도와주는 역할은 아니었죠. 네. 학생은 답하는 역할. 오케이. 근데 이제는 질문을 얼마나 잘 하게끔 만들어주는 선생들이 자꾸 필요해진 건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라는 게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고 질문도 뭔가 알아야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AI의 등장은 사람이 좀 멍청해도 똑똑해질 수 있다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유능한 사람이 더 유능해지고 반대로 안 똑똑한 사람, 안 유능한 사람들은 더 간극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구를 얼마나 잘 쓸까 이게 첫 번째 관심사가 되었고 네.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책 속에 좀 있을 거고 거기다가 오케이. 또 이 책에선 운동선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공부하고 운동선수는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운동부는 보통 공부 못하는 거 했는데 공부의 관점을 이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학교 수업 점수만 따져봤을 때 운동부가 뭘 수 있죠. 근데 그 운동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운동 실력을 높이는 게 공부인 거죠. 맞아요.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은 다 그걸 높이는데 엄청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선생님의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네. 과거의 선생님들이 쉽게 변하는 데는 조금 제도도 있고 힘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중고등학교 선생님 말고도 아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 왜 여기 NKTV라든지 NKY에 있는 분들도 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자기가 이제 나이 70인데 공부해도 되네요. 그래서 남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 걸 하고 싶대요. 그래갖고 해도 되냐 그래요. 당연하죠. 뒤에 따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60대.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30대는 20대 가르치고 60대는 50대 가르치고 또 나이를 거꾸로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과 경계가 없으니까 언제라도 배워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웃스탠딩 티처의 자격은 뭐가 있을까요? 나이 상관 있어요? 상관없죠. 내가 뭔가를 공부하겠다, 더 나아지겠다라는 생각만 있는 사람이면 시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네, 사실 네. 내가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봤는데 아, 오늘 형편없다 이런 소리 들으면 더 공부해서 내일은 좀 더 나아지고 일주일 뒤에 더 나아지고 한 달 뒤에 나아지고 더 나아지는 게 공부잖아요, 사실. 오케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서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 스터디 그룹에 10명이 모였다. 10명의 관리자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한 번에 다 보면 못하니 우리 맞아. 나눠가지고 파트별로 해서 서로 가르쳐주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르치는 과정에서 엄청 배우잖아요. 네. 혼자 책 읽고 했을 때보다 이 책을 내가 다 읽고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하면 정말 집중해서 읽고 책에 어떤 내용들은 다 찾아가서 읽고 이러면서 머릿속이 엄청 막 그쵸. 새겨지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저기 여겨보자는 거고요. 그럼 이게 아웃스탠딩 티처가 내가 되게 되고 싶어. 정말 우리 저는 우리 뭐 NKTV, NKY 모든 여기 구독자나 학생들에게 네. 사실 누구나 다 아웃스탠딩 티처가 될 수 있고 이걸로 수익화도 이룰 수 있고 미래에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누구 특정 사람만 선생이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럼 이렇게 이 아웃스탠딩 티처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선 네. 기본적으로 공부는 양이 필요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한다고 들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공부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선생으로 수익을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분야건 다 상위권이 기회를 더 많이 가져요. 오케이. 당연히 공부라는 게 어떤 분야를 파고들어서 가령 지금 챗GPT면 챗GPT에 대해서 그럼 뭐 50대 중년의 분이 아우 내가 이거 몰라 아니죠. 같은 또래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모를 때 먼저 너 먼저 좀 배워서 배워서. 같은 또래들한테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 이분이 기업에 가서는 강의를 못 하실 수 있어도 동네에서는 할수 있다. 동네에서 할수 그럼. 있죠.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적어도 모든 수준이 0에서부터 100까지 있다면 0인 사람들 막 5이나 10인 사람들에게는 20이나 30, 30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맞아. 이 과정을 통해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으로 또 올리고 올리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공부를 학교에 있을 때는 이럴 수가 없죠. 빨리 맞아요. 시험 쳐서 내 친구를 내가 도와줄 필요가 뭐 있어요? 나만 잘 해가지고 점수 따면 이게 중요했다면 사회에서의 공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공부라는 게 서로 도와가면 실력이 더 올라가요. 맞아요. 앞으로 끊임이 없겠네요, 공부가. 그렇죠. 그죠? 공부라는 것 네. 자체를 우리 머릿속에서 학교 다닐 때 좋은 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걸 빨리 지워야 돼요. 진학도 상관없고 학교도 상관없고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살면서 내 관심사나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지금 챗GPT 관심 가진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엔 챗GPT에 씨도 관심 없었을 아, 관심 거예요. 없었죠, 우리 다. 근데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NFT 관심 없던 사람들이 NFT 이슈 되면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면서 매년, 매달 새로운 이슈가 계속 등장할 텐데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이거 해가지고 어디 자격증 딸 거냐? 아니고요. 이거에서 시험 칠 거? 아니고요. 이걸 알아가서 세상이 바뀌는 흐름 속에 자꾸 올라타야지 기회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 기회 때문입니다. 그 우리 그 사회에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많죠. 말이에요. 꼭 학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근데 그 여러 이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 한 5천만 중에서 그래도 내가 뭐래도 조금이라도 누구든 가르침대 하는 사람 10% 넘겠죠, 얼추. 500만 명 아무리 넘겠죠. 못해도 500만 될것 벗어날 같은데? 수도 꼭 있고. 학교 선생님 아니더라도 맞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선생들이 제가 프로페셔 스튜던트도 그렇고 아웃스탠딩 티처도 그렇고 이건 공부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책이에요, 둘 다. 공부의 관점을 바뀌게 되면 이책 읽는 분들이 대부분 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자기가 미래 더 나아질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는 건 거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읽지도 않을 책이죠. 이런 거 읽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각 분야의 모든 선생들이 야,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우려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분들도 더 공부하면서 더 진화하시겠죠. 그렇죠. 사실 공부라는 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진화해야지 나에게 기회가 더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오케이. 세상이 그만큼 빨리 바뀌는 거니까. 그러네요, 진짜. 정말 우리 사회에 저는 정말 갈수록 사회가 이제 노동의 사회라기보다는 지식의 사회잖아요. 갈수록. 그 지식 사회에서는 이제 지식 노동자가 있느냐 하면 그 지식 노동자가 둘인 거잖아요.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 이두 사람이 서로 교류가 잘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내몸 안에 한둘다 있어요. 몸이죠. 한한 몸이지. 몸이어야 되는 거죠.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그리고 또 이런 지식 사회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또 가르치는 자가 되는 직업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옛날 선생님만이 아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으므로 이 아웃스탠딩 티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책,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들이 이 책에 다 여러분 쓰여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나서, 그래, 저 괜찮다. 나도 요번에, 회사 20년 다니고 그만두는데? 아니면 은퇴하는데?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지식사회에서 아웃스탠딩 티처라는 직업이구나. 어? 종목은 알아서 그럴 수도 있죠. 정하시겠지만, 네, 그죠?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선생님을 하셨던 분도, 아, 내가 아웃스탠딩 티처가 돼야 되겠다. 경계를 넘나드는, 뭐 이런 생각도 할것 같고, 학생에서 티처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꽤 많이 될것 같고, 어쨌든, 약간 학생 그러면 약간 돈 쓰는 건데, 티처 그러면 돈 버는 거라 좋긴 하네요. 좀 좋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웃스탠딩 티처 이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책을 읽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가 정말, 정말 평생교육 시대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 난 평생 교육 싫고 난 그냥 이제까지 배운 걸로 평생 그냥 살고 아하, 싶다라고 해도 불가능해. 괜찮은 안 세상이라면 괜찮아. 모르겠는데 이게 안 괜찮은 안 세상이 괜찮아.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괜찮아. 가장 속상한 게 뭔가 하면요. 새로운 걸 계속 배우는 내 친구가 가령 나는 안 배우고 그냥 뭐돈좀 있다고 계속 놀고 있고 계속 배우는 내 친구가 새로운 것 때문에 계속 기회를 가져가고 하는 걸볼 때마다 배 아파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배 맞아. 아파 안 죽으려고 공부해야 되고 거기다가 세상에 내가 한발더 앞서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맞아, 맞아.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이게 즐겁다는 사실을. 맞아요. 공부가 되게 즐거운 일이잖아요. 알아가면서 세상, 아, 내가 깨우쳤구나. 그래서 공부는, 아, 재미없는 거야. 이 관점이 아니고, 야, 공부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제대로 알아? 내가 좀 성장해? 이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우스테딩 티처를 읽으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이 직사에서 여러분이 사실 누구나 다 직장에 들어가서 20, 30년 어떤 직업을 할수 있지만 저는 직사에서는 50 이후에서 60 이후에 죽기 전에 우리가 한 번은 선생 노릇을 한다고 보거든요. 뭘 가르쳐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아, 20살도 해요. 좀 틱톡 가르치는 건 20살들이 50대에 가르치면 되니까. 그렇지. 뭐 뺏고 다 하는 거죠. 그럼요. 살면서 우리가 어쨌든 한번 이상 선생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기왕이면은 요즘에 기회 있는 아웃스탠딩 티처가 되시기 바라고요. 아웃스탠딩 티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도 얻으시고 또 기획도 한번 해보시고 실행도 해보셨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0분 책한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웃스탠딩 티처에 대한 저의 한줄 감상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열린 기회. 아웃스탠딩 티처는 여러분에게 열린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꼭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서 증정 이벤트 할 텐데요. 이 도서 제목과 영상 시청 후에 올려주시는 분께 10명 선정해서 오늘 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공부 그러면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고요. 선생님 하면은 지금 나온 게 아웃스탠딩 티처입니다. 자, 과연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지 여러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 아웃스탠딩 스튜던트 2. 아웃스탠딩 프로페서 3. 아웃스탠딩 튜터 4. 아웃스탠딩 티처 되게 헷갈리게 써놨네. 마치 어렵게 써놨는데. 자, 오늘 이 책은요. 특별히 김효숙 소장이 이거 10권 다 사인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친필 사인본으로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효숙 소장님 또 새로운 개념 딱한 단어로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